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심야 시간이고 외딴 차고지에 여자 홀로 이렇게 그렇죠. 내려주게 된다는 거는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인적이 많은 곳도 많은데 네. 좀 지방 쪽에 가면 인적이 없는 정류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심야 시간에는 원하는 곳에서 내려주는 서비스도 하는 곳이 뭐 춘천이라든지 예,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일부 노선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노선들은 또 정해진 정류소에서 내려야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버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심야 시간이고 위험해서 세워줬다라고 했는데 네. 뭐 주변에서 누가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를 해버리거나 하면 예 결국에 과태료 처분도 받고 사업자들은 영업 정지까지도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네. 특히 네. 이제 벽지 같은 것, 뭐 아주 시골 같은 경우 네. 강원도나 이런데 경북 일부 그런 데는 보면 사실은 이게 거기 안 내리면 중간에 지배가 있는데 내리주는 게 맞거든요. 요건 좀 예외를 좀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아. 지금은 조례상으로 이제 되는 네.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춘천 등 일부 지자체만 가능하고요. 아.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